내비가 소리가 나지 않을 때. 얘를 누르고 톱니바퀴 누르고 스피커에서 출력 방법 세 번째에다가 넣어주고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다시 한번 보려면 이제 아틀라 누르고 파워 끄고 여기서 이게 눌러주고 소리 출력 소리 들어가서 소리 출력 방법 여기서 선택 여기서 세 번째 차량 스피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고 나면 얘가 소리가 안 나오거든 아니면 공장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와 무슨 개 같은 그런 기능을 넣어놨는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 뭐 그런 개떡 같은 기능을 쳐놨대 여기다가 소비자들이 막 해주고 나면 막 사장님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런다니까 사용법을 보라면 또 사용법을 안 보고 뭐 대학나 학교 졸업한 뒤로 공부를 안 해봤다는 등 뭐 그런 쓸데없는 헛소리한 인간들이 있어갖고 휴대폰 연결은 또 이렇게 휴대폰 연결 이렇게 놓고 등록 응? 안드로이드 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루투스가 연동할 수도 있고 그냥 뭐 7인치는 그냥 뭐 살래요 물어보 처음 물어보는 게 아니라 IQ7S 사면 되는 거예요 예. 그거 뭐 처음 물어보지 마 그냥 뭘 처음 물어봐 뭘 사는 거예요 처음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아틀란이야 그냥 무조건 아이나비 거는 뭐 업데이트가 좀 지랄 맞잖아. 그런 걸 쳐서 하지 마시고 제발. 지니 거는 또 좀 밍숭밍숭하니까 그냥 너라면 뭐 쓸 거냐라면 나는 뭐 아틀란이고 아틀란 V5지.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아틀란 V5야 그냥 무조건. 다른 거 뭐 쳐 달 것도 없고 그냥 쳐 쓸 것도 없고 그냥 아틀란 V5 와이파이 테더링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왜 안 되는 거니? 응? 짜증나게 사용 사용을 눌러주고 여기서 안 넘어가네 와이파이는 안 되는구나 안드로이드에서 테더링을 해야 되네.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.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이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테더링 되면 이제 실시간에서 이제 불이 들어와요. 실시간, 빅데이터 실시간, 라이브, 리얼 타임으로 가는 거지. 리얼 타임으로. 뭐 리얼 타임으로 하는 거야. 뭐 그렇게 쓰는 거야. 레알타임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지 내비는 역시 레알타임이야 레알타임 레알타임 내비가 짱이지 네, 뭐 IQ7S 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 아까 전에 그거 뭐 앱도 있네 앱 네, 앱 아 가게 앞에서 또 과자 팔고 앉아있네 이런 이 아저씨가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여기서 이제 앱 탐색 뭐 라디오 앱도 있네 이렇게 음악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
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. 그럼 이제 트립. 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메모리 카드 16기가 전원 코드 뒤 리셋 버튼 그다음에 이제 뭐 DMB 그다음에 여기 뭐 GPS 이제 뭐 동그리 뭐 이어폰 잭 뭐 등등이 껴 있습니다. 뭐 리어 카메라는 뭐 딴 거 없고요. 리어 카메라 요거는 이제 뭐 아이나비 젠더 쓰면 되는 거고. 점수를 하자면은 이거 뭐 자체 안테나가 없더라고. 거치용으로 쓰기엔 좀 애매모호하지. 박스는 또 겁나 커요. 겁나 무거워 박스가. 왜 무거운지 좀 봅시다. 왜 무거운지 나도 알아야겠어. 무거운지 왜 무거운지 알아야겠어. 전원잭이랑 안테나랑 뭐 다 들어가 있네. 매뉴얼부까지 하나 둘 셋 풀 패키지네. 그러니까 이거 요게 빠진 패키지는 더 쌀 거야 아마. 메리발 건데 뭐 이렇게 뭘 다 가득 담아주냐. 옛날 게 좋아 제품은. IQ 블랙 어? 3 플러스가 제일 좋아. 걔 왕짱이지 뭐. 개 좋지. 손님 하나 오셨네. 붙잡고 일하자.